안녕하세요. 도전퀴즈 이화주입니다. 퀴즈로 만나는 상재님, 태모님, 진리의 세계. 오늘은 서산 대산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재님 신앙 문화 속에는 보은, 상생, 우주일련 등 다양한 주제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포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천 역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상재님 신앙 문화 속엔 다양한 진리 주제어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 역행하는 것은 보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종씨를 추리는 가을 개벽기로 전 인류가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근원에 보은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보은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존재하게 하신 조상 선영님께 보은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신 우리 민족의 삼성조 하나님, 환인 환웅 단군께 보은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과 신명들의 어버이 되시는 상재님과 태모님께 보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산도 보은 문화야말로 3000년 전 석가 부처님이 말한 자비와 2000년 전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길이며 후천 가을 문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길입니다. 네, 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보은의 깊은 의미와 그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 대산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임충보 도생입니다. 네, 임충보 도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상재님 진리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나요? 저는 책을 보고 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교보문고에서 이제 책을 찾아보던 중에 갑자기 눈에 확 띄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나서 서울 합정도장에 찾아가가지고 그 후로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합정도장에는 그때 포정님이 지하철역까지 나와서 마중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마음이 상당히 두근거리면서 도장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후로 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던 중에 체험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주문을 읽으면 옆에서 누가 같이 따라서 읽는다든가 또는 저희 조상으로 생각되는 분들이 삼각 대열로 앉으셔가지고 옷은 연두색 도포를 입으시고 가서 쓰셨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조상님의 음덕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소중한 추억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소중한 추억으로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저희 서산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단주를 제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추억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임충보 도생님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상재님께서 공사 보실 때 신비로운 행적이 당시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나기도 했는데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에는 어디서는 이인이 나서 바다에 떠다니는 활윤선을 못가게 딱 붙여놓고 세금을 내어야 놓아보낸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재님께서 공사 보신 장소는 부산이다. 정답은 X입니다. 부산입니다. 네, 군산 맞습니다. 정답은 X, 부산이 아니라 군산이었죠. 김구 선생님의 백범 일지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아주 하느님, 상재님의 권능을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재님께서
지구촌 세계 질서에 큰 기틀을 정하기 위해 가신 장소로 오선 위기 혈이 있는 이곳은 휘문산이다. 정답은 5입니다. 5 정답입니다. 상제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 질서의 대세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천지 1등방문 공사를 보실 때 한 성도에게 명하시어 당신님을 결박하고 몽둥이로 힘껏 치라 라고 명하셨는데 이 성도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안내성 성도이십니다. 네, 안내성 성도 정답입니다. 호정님, 안내성 성도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본래 이름이 내선으로 경남 함안 사람입니다. 어려서 집을 떠나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금강산 어느 절에 머무르며 3년 동안 불목하니 노릇을 하던 중 미륵존불이 출세해야 세상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서 아버지도 만나고 미륵님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전국을 떠돌던 안내성은 금산사에서 미륵불께 지성으로 발원 기도를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상제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그 과정에서 안내성 성도는 세상을 떠돌며 행한 갖가지 죄업을 참회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안내성 성도의 마음자리를 보시고 천지 성경신, 천지 불변심, 천지 공경신이란 안내성이라 평하셨습니다. 결국 안내성 성도는 상제님으로부터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태울주를 전수받고 3년 태울주 수행도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또한 앞의 문제와 같이 안내성 성도는 2등 방문을 제거하고 천지 1등 일꾼을 출세시키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도 주인공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토록 찾던 상제님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평생 불변심 신앙을 한 안내성 성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전북 임실 사람으로 전국 명선의 돌을 주워와서 마이산에 석탑을 쌓고 한평생 미륵 부처님께 용화낙원의 도래와 창생 구제를 기도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감용처사였습니다. 이감용처사 정답입니다. 한평생 미륵 부처님께 용화낙원의 도래와 창생 구제를 기도한 사람 이감용처사 맞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내가 천지간에 뜯어고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오직 역만은 이미 한 사람이 밝혀놓았으니 그 역을 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역의 창시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송시열, 2번 주회암, 3번 왕양명, 4번 김일부. 정답은 4번 김일부입니다. 네, 4번 김일부 정답입니다. 상제님께서 정역을 완성한 김일부 대성사의 업적을 인정해 주신 문제였습니다. 임충부 도생님, 이미 도전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참여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도전 퀴즈를 이제 통해서 상제님, 태모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총 다섯 문제 다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산대산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형우 태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우 도생님은 언제부터 신앙을 하게 되셨나요? 모태 신앙인데요. 3살 때부터 이제 도장에서 상주함으로써 이제 천안에서부터 이제 5살 때 되던 해 이제 여기 대산 도장에 오기까지 이제 많은 도생님들을 뵙고 이제 아버지와 이제 같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수행도 하고 이렇게 사소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추억도 있고요. 이제 제가 입도를 한 거는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이제 본부에 가서 이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어머님을 따르면서 이제 많은 손님들과 이제 그 손님들 중에서 이제 대상자로 이제 모시고 이제 입문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깨닫는 것도 많고 이렇게 밥도 한 끼 먹으면서 이렇게 모시게 된 추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태을랑 3기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제 비록 이제 제 또래와 같은 이런 도생님들은 이제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님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고 이렇게 제가 수료 과정을 밝게 참 많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말씀하시는 게 20대가 아니라 한 40대 아저씨가 말하는 것 같아서 21살 정말요? 세상에. 네. 아, 네. 20대 초반이지만 베테랑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차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몇 문제 예상하시나요? 제 자신을 믿고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태신앙의 파워로 오늘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종통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도전 6편의 제목은 도통과 수부이다. 이게 끝인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도통과 수부가 아니라 도통과 진주였습니다. 도전 6편의 제목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이의 공부는 3등이 있나니 상제는 만사를 신단으로 용서하고 중제는 언단으로 용서한다 고 하시며 하제는 알기만 하나 용사는 못한다 고 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네, X 정답입니다. 정확한 정답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밤을 새가지고 아, 예.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데요. 네. 네, X 정답입니다. 하제는 용사를 못한다가 아니라 필단으로 용사한다. 즉, 북끝으로 용사한다고 하셨죠. 상제님 도법 공부의 등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동서 각 교파에 빼앗기고 남은 못난 사람에게 기운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니 그들을 잘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남조선 사람입니다. 남조선 사람 정답입니다. 포정님, 남은 조선 사람 표현이 참 쉬우면서도 멋진데요.
이 남조선 사람이라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네, 산천 동서 문화권의 종교나 이념, 세계관으로 천지의 새 질서가 열리는 대개벽기에 정신이 크게 깨어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님께서는 시속에 남조선 사람이라 일어나니 이는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라 동서 각 교파에 빼앗기고 남은 못난 사람에게 기운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니 그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조선 사람이라는 상대님 말씀 속에 선천의 묵은 진리에 찌들지 않은 한민족의 남조선 사람, 즉 남은 조선 사람이라는 말로 인류 문화를 추수하는 희망찬 새 생명의 싹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인류 문화를 추수하는 희망찬 새 생명의 싹, 남은 조선 사람, 정말 멋지고 인상적입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차경석 성도가 상제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깔아드릴 자리가 없어서 태모님의 이것을 빌려다 깔아드렸습니다. 홀례를 치른 첫날 밤 신방에 까는 자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혼석 자리입니다. 네, 혼석 자리 정답입니다. 네, 혼석 자리 정답 맞습니다. 차경석 성도가 상제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일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박공우 성도에게 일 후에 광제하러 나갈 때에는 원평에 꽂으라 고 말씀하신 깃발 두 개 중 하나는 장군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용봉기, 2번 태봉기, 3번 사명기, 4번 청룡기. 정답은 1번 용봉기입니다. 1번 용봉기 정답입니다. 개벽 때에 상제님 진리군사들이 사람을 살리러 나갈 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영우 도생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제 다 끝났는데요. 풀어보니까 네. 어떠셨나요?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최대한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총 5문제 다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